그렇게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안 심심해. 네,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어 드릴게요. 뭐예요? 타르타르? 네, 두유와 마요네즈를 이용해서 그렇게 소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두유, 마요네즈 소스가 완성되었고요. 바로 이제 플레이팅해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파슬리 가루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크림치즈 고로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와, 나 진짜 희한하다 이거. 우와. 일단 아보카도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러운 감촉이 입안에 먼저 들어오고요. 그 감자를 특히나 이렇게 좀 식감을 살려서 넣어주는 게 더 기존의 고로케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맨 처음에 한 입 딱 먹었을 때 웃음이 난 게 생선을 갈아서 넣은 줄 알았어요. 그런 해산물 향이 확 나서. 근데 두 번째 씹으니까 베이컨 향이 나고 마지막에는 이 소스 두유만 나고. 아, 근데 소스 이건 예술인데 이거? 튀김은 마요네즈네요. 이 소스가 되게 따로 먹으면 아, 난 이거 안 먹고 싶은데 역시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았고 뭐 초록색이면 잘 팔릴 것 같긴 해요. 진짜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지? 건강해 보이고. 야, 저게 그 사람 찐다는 고로케래. 올리브쇼 셰프들의 레시피 게임. Live Delicious Olive.